우리나라 언론들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죠? 지난 한미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 생산을 제한하는 미국의 정책이 동맹국인 한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미국 기자의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을 성장시키려는 목적이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면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당장 우리에게 절실한 반도체 투자에 대한 미국의 독소 조항이나 전기차에 대한 불공정한 세제 혜택 문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미국 기자는 윤석열에게 한국에 대한 도청과 관련해서 미국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 같은 게 있었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이런 표정으로 보면서 꼭 민주당 바라보는 눈빛으로 미국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저 미국 기자도 좌파입니까? 기자회견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우리 기자들은 왜 물어보질 않습니까? 도대체 거기까지 왜 간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언론의 이런 편향적인 보도는 현재 가짜 보수 세력들이 탄핵을 당해도 5년 만에 집권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걸 무너뜨리게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개혁이 그 무엇보다 정말 힘들겠지만 항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제대로 된 미디어 비평을 통해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